다음 주 월요일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김성환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기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현대차처럼 이 기아도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호조의 이 원인이었던 차량별 구성 비율 믹스도 좋았고 환율의 이 긍정적인 효과도 유지되고요. 이 생산 판매도 회복되면서 하반기 실적도 양호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이 인센티브 상승 가격에 따른 실적 피크아웃을 좀 우려했지만서도 이 시장 내 대기 수요가 많아서 가격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이런 물량 회복 효과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의 견고함에 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판매 가격 인상과 함께 차종 믹스 개선도 이뤄지고 있고 인센티브 절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자재 상승이나 기타 비용 증가 등이 부정적이었는데 가격 인상 그리고 인센티브 절감 그리고 환율 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다 보니까 이 가격 효과가 영업 이익에 무려 1.3조 원 정도를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환율 인센티브의 긍정적인 기여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현재 수익성의 지속에 대해서 염려 있을 수도 있지만 소렌토나 카니발 같은 이 상위 차종에 대한 상위 차종 위주의 대기 수요도 많고 그리고 이 판가 인상과 트림 상향도 이어지고 있어서 양호한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서유럽 위주에서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전기차의 판매 비중 그리고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EV6나 니로 EV 그리고 이런 부분들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에 EV9이 투입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대차와도 마찬가지겠지만 2년간 이어진 이 공급 부족으로 대기나 재고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판매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실적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제한드리고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2천 원 제한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네요. 81,2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뭐 현대차 그룹, 뭐 기아나 현대차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부품주는 조금 다른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자 여러 측면들 함께 확인하시면서 목표가 9만 원, 손절라인 7만 2천 원으로 기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들어보죠. 이슬희 전문가님. 네, 한솔테크닉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태양광 모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굉장히 좀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단순히 이제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좀 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한 240% 이상대가 나왔는데 거의 이게 배수로 치면 4배 이상입니다. 근데 사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나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 내용을 봤더니 바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환경오염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됨에 따라서 이 태양광 산업도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탄소 인증을 받은 이제 고품질의 어떠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찾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모듈에 이 그리드 백시트를 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 발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또 보유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품질이 낮게 되면은 이제 교체 관련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고품질 그리고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동사의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2023년 전반적인 이제 예상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한 2배 이상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단기 관점이 아닌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좀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이런 또 자본력을 바탕으로 일체형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장에도 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 쪽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미관상 좀 보기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런 건물 일체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라든지 지붕 이런 이제 안 보이는 쪽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관 쪽에서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태양광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생산량 확대가 다시 한번 또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내일 이제 시초가로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7,000원 부근, 손절가는 5,3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오늘장 뭐 3%까지 올라갔다. 좀 저가로는 마이너스 1%도 지금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네요. 5,980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본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라인은 5,300원 이하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팀장이 어떤 종목 더 볼까요? 네, 짧게 한번 오리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좀 발표했는데요. 법인 매출별로 오리온이 지금 이제 국내,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 이렇게 진출을 해 있습니다. 환율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베트남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17%, 중국은 19.3%, 베트남은 48%, 그리고 러시아는 76.4%를 시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밀가루나 그리고 유지, 감자 등의 원재료 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탑라인의 성장, 그리고 이런 대체재 활용 등으로 생산비도 절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판가 인상으로 기인해서 4개국 모두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 내수 시장 관련해서도 주요 이 대도시의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중국 소매 판매가 4월을 이 저점으로 6월부터 반등한 점, 그리고 하반기 성수기 시즌 앞두고 6월부터 오리온이 스낵 신제품을 다량 출시한 점도 탑라인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수 같은 경우에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이런 U자형 반등이 점쳐져서 3분기에도 매출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이제 4분기에는 내년 춘절 시점 감안해서도 4분기에는 가수요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국 법인의 이런 탑라인 회복 및 전사 실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가 또한 시초가 제한을 드리고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 9만 원 제한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을 살펴봤습니다. 오리온도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네요. 10만 500원 흐름이고 어쨌든 호실적이 좀 2분기에 나와준 상황이죠. 시장 기대치에 부합된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알아볼게요. 이슬희 전문가님. 네, 교촌 F&B고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좀 성장을 잘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교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뭐 교촌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이제 전국적으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일단 작년 실적도 굉장히 좀 좋고요. 올해 1분기에는 심지어 이렇게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이런 원가 상승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호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 매출액이 한 1,300억 정도인데 사실 물가 상승이 이만큼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치킨뿐만이 아니라 가정 간편식 사업 그리고 이제 수제 맥주 사업에도 좀 뛰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월드컵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네, 월드컵 때는 항상 이런 치킨 관련주들 그리고 맥주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15,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이하로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교촌 F&B였습니다. 오늘 1.6% 12,3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이 종목 잘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